결론적으로 신점이잖아. 결론적으로 신점이니까 신을 잘 이해해야지 신점을 잘 봐. 이제 신령님들이 얘기해주는 거랑 사심이랑 결국 입이 하나다 보니까 이게 헷갈려. 내가 사심으로 얘기하는 건지 신령님들이 얘기하는 건지 그렇게 하다 보면 틀려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나도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예민하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그러다 보면 이제 소문이 나는 거지. 저 무당쌤은 정을 못 본다더라 이러면서 내 사심이 섞여버리니까. 이제 신에 대해서 이해도 굉장히 높고 이분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잘 이해하시는 사람일수록 점을 잘 보는 거 맞아. 근데 뭐 신점을 보면서 6효를 하고 4효를 하시는 분도 있어. 그럼 이제 보완은 가능하지. 점도 잘 나오고. 근데 과연 이게 100% 신점일까? 정말 일반인들 모른단 말이야. 그냥 내 안에 신이 없어. 신은 안 받았어. 근데 이렇게 차려. 이렇게 입어. 그러면 일반인들 그거 어떻게 알아? 신점인지 뭐지? 아닌지. 그냥 그러고 나서 사주로 풀어. 관상을 봐. 그냥 손금을 봐. 그러고도 점이 진짜 잘 나와. 그러면 영감하네. 찜이다. 일해주세요. 구태해주세요. 그럴 수도 있어.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 그렇게 해서 통장 다 털려. 내가 정말 일을 했는데 집이 빠그라져. 뭐 부적을 받았어 몇백만 원치. 근데 그게 다야. 효과가 없어. 이게 진짜 중요해요. 진짜 점의 세계는 알다가도 모르고 정확성이나 이런 기준점이 너무 무궁무진해가지고 저는 뭐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그리고 나랑 잘 맞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들은 점이 진짜 잘 나와요. 맞아. 그런 것 같아.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 이건 말하면 안 되는데 우당이 무당점 보는 거 진짜 어려워요. 네. 최소한 경력 30년이라고 생각해 난. 왜? 정확하게 보는 거. 왜냐면 나도 40명 중에서 진짜 나 무당을 해야 된다고 아시는 분들 5명, 6명도 안 됐어. 5명 됐나? 그분들도 내가 뭐 진짜 이제 신명이 넘쳐 흐를 때 그때 얘기하신 분들도 한 두세 명 있었고 어렵다 보니까 애동 제자분들이 많이 당한다보다는 저도 조심스러운 거지. 이 사람을 무당을 해야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이 판단을 내가 해줄 순 없어. 근데 내가 정말 당신 무당 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이건 100%야. 네. 나 웬만한 말 안 하려고 하거든. 근데 정말 이 사람은 확실하게 해야겠다 라고 하면 100% 맞더라고.